큰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존적 치료도 좀 해야 되는데 집에서 빨리 뭔가 회복을 시켜주고 싶으셔가지고 다리를 막 땡기고 뒤로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엄청 아파하죠. 진단을 하는 부분이 수술을 안한 아이들이 이제 어떠한 어쨌든 정형이나 신경 쪽 질환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재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보호자분들 중에 그럼 이제 오시면은 저희도 이제 검사를 하고 뭐 촉진 신체 검사를 하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이제 MRI 촬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수의 쪽에는 아직 초음파 검사는 루틴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실제 초음파를 영상의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도 근골격계에 대한 어떤 이런 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많이 케이스를 접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일반 수의사들보다는 훨씬 잘하지만 이게 케이스 자체가 초음파를 보고 진단을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신체 검사나 보행 평가라든지 직접 만져보고 보호자가 들려주는 히스토리라든지 필요하면 MRI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초음파의 적용에 대해서. 사람과 동물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동물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부위도 작을 것 맞아, 같고, 맞아. 그래서 관찰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초음파를 대고 봐야 되는데 정말 숙련되지 않으면은 수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진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배워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MRI를 넘겨서 영상의한테 소견을 아예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MRI 촬영하려면은 마취를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음파를 접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나오는 진단은 보일 거니까. 예, 어쨌든 국소화시키고 검사를 하나 더 장착할 때마다 진단율은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만으로는 좀 제한적인 사실이죠.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 근골격계 질환 중에 이제 소프트 티슈, 인대 근육 부분에 진단에 유용한데, 초음파에서 관찰되지 않는 염증도 많거든요. 염증이 뭐 경미하고 할 때는 초음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초음파 소견만 가지고 당연히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기는 뭐 MRI가 당연히 더 정확한데, 이제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초음파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 초음파로 볼수 있는 부위와 질환이 좀 이렇게 정해져 정해져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특히 동물들은 더. 그래서 도움될 수 있는 질환만이라도 확실하게 캐치를 할수 있으면 충분히 적용 네, 가능한 맞아요. 거라고 그래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지금 다들 고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재활을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더 진단을 조금 더 정확하고 좀 섬세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은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딱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통증 부위를 표현하니까. 되게 국소화시켜주는데 얘네들은 어떤 행동 패턴을 보고 또 찾아내야 저희의 되니까. 어떠한 촉진이라든지 신체 검사 능력을 가지고 많이 국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기계를 좀더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노하우가 이제 쌓이시면 아마 초음파 그런 활용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술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바로 재활치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좀 같이 콤비네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온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크라이오세라피를 수술 후에 좀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도 내과적인 문제가 없으면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예후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사람이랑 큰 차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력을 실어서 보행을 시작을 시키는 시점이 재활의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술하고 언제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과서적으로는 다음날부터 바로 걸리게, 하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체중 부하는 아니어도 부분 부하도 그게 이제 바로 시작하라고 돼요. 근 위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근력이 뭐 2, 3일만 지나도 점점 약해질 수 떨어지니까.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조화, 균형과 그런 종합적으로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이거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뭐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4시간 후부터는 꼭 일으키거든요. 걷게 하고 애들이 아파하긴 하지만 얘들은 사람하고 다르게 오늘부터 좀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못 쓰죠.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서 자꾸 세워주고 너무 아파하지 않고 저항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꾸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고유감각을 자꾸 유지를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간은 저희는 5일 정도 하는데, 입원을 또 싫어하시는 보호자들도 계세요. 왜 바로 데려가고, 직접 케어 데려가서.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큰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존적 치료도 좀 해야 되는데, 집에서 빨리 뭔가 회복을 시켜주고 싶으셔가지고, 다리를 막 땡기고 뒤로 무리한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그런 하고, 엄청 아파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아이가 통증이 눌러질 때까지는 입원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재활병원에서도 뭐 고관절, 무릎관절 같은 경우 2주, 길면은 한 달까지도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초기에는 하고 회복기간을 그렇게 잡는 거죠? 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주 2, 3회 정도 외래 통원 치료로 그렇게 유도를 보통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기네요? 고령일수록 조금 더 기간 길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재활치료를 계속 같이 병행하는 거군요? 그렇죠. 입원에 있을 때는 하루 두 번까지도 적용하고 퇴원해서는 주 2, 3회. 아까 뭐 원장님 병원에 있는 이런 기계들도 다 그 초기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무릎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 운동 시켜주는 기기도 있고요. 저희도 입원한 아이들은 수술하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재활 치료를 하거든요. 네. 보호자가 이제 동의를 하시면은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했을 때 안 하는 애들보다 하는 애들이 훨씬 좋고 그냥 단순 진통제에만 의지해가지고 아이들이 통증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통증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비침수적 방법을 같이 병행하는 게 훨씬 아이들이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네. 또 이거는 또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또 무시 못 하잖아요. 이게 꾸준히 좀 와줘야 되는 질병도 워낙 많고 병원 입장에서도 한두 번 와서 이게 확 좋아진다는 100% 장담을 못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질환도 많잖아요. 보통 환자들한테 재활의학과를 내원하는 뭐 어떤 만성질환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환자분 상태와 진단명에 따라 경과도 다 다른데 네. 목이나 허리 통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3, 4회 정도 받으시면 부성 통증은 많이 줄어드세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간격은? 대략 주 2회 그리고 뭐 그 이상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2회 정도 더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체외 충격파도 비슷한 주기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늘 여러 가지 좀 여쭤봤는데 어떠셨나요? 평소 하는 건데도 이렇게 갑자기 질문 주셔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의학이라는 부분을 아직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제 보통 설명드릴 때 정형 내과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뭐 맞을 것 같다. 수술을 하진 않지만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형 내과로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형 내과라는 말이 확실하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수의 쪽은 재활이 이제 막 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이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위 쪽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외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재활에 처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과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칼을 쓰거나 메스를 쓰거나 뭐 주사를 하는 거긴 하지만 수술하고는 조금 어떤 침습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갈수록 보호자나 아니면은 뭐 환자 입장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의 쪽에서도 계속 보호자 요구도 늘어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호자분들도 아주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이런 재활을 얘한테 해주면 어떻겠냐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원장님한테 많이 자문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네. 오늘 앞으로 종종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